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제가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의 대승을 예측했다. 미래학자 박영숙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5-2035 저자인데요. 제 남편은 미국인이고 코케이션 아메리칸입니다. 백인이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인이고 저희 가족들, 미시간에 살고 있는 가족들 4년 전부터 트럼프가 이긴다, 트럼프 나오면 이긴다, 트럼프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고 있고 알고 있고요. 제 한국의 가족들은 또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 친구들 뭐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민 가신 한국인들이 대부분 트럼프를 찍었어요.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고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 이유는 경제가 너무 나쁘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너무 올라갔고요. 뭐 바이든이 경제를 일단 뭐 엉망으로 만들었다. 트럼프 아니면 다 망가진다. 경제가 엉망이 된다.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트럼프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죠? 우리 미국 퍼스트.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모든 나라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비용을 다 주고 우리는 굶어 죽겠는데, 그죠? 미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퍼준다. 그리고 경제는 돌보지도 않고 뭐 선심만 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냥 불법 이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페닥 여기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그죠? 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죠? 11월 5일 날 선거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좀 늦어요. 그죠? 6일, 3시에 이제 드디어, 해리스가 이겼고요. 제가 지금, 그 옛날에 한 것도 있어요. 한 1년 전에도 트럼프 대승,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찾지를 못하겠고요. 박영숙 미래TV는 처음부터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 이걸 한국에서는 도박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도박이 아닙니다. 베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박은 아주 나쁜 건데, 그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베팅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무슨 영화가 이길 것인가, 드라마, 무슨 드라마가 1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의 NFL이니 뭐 축구니 야구니 전부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만한 곳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뭐 자기가 스포츠 좋아한다고 그게 베팅하는 거 가지고 도박이라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미국 대선을 이미 예측했고요. 줄곧 트럼프의 대선을 예측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크게 이긴다고 했어요. 제가 수개월 전부터 대승한다, 크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국의 언론들은 대부분 박빙이다, 막 내깻내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이야기 듣고 웃었습니다. 약간은 비웃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망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언론인들이, 그죠? 무슨 CNN에서 여론조사 한 거, 뉴욕 타임즈에서 한 거, 우리나라도 뭐 조선일보에서 한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왜곡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베팅 사이트는 자기 돈 따야 되니까 정확하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다 망하고 베팅 사이트에 사람들이 갈 거예요. 다음번 선거에도 베팅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빨개요. 대승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죠? 이긴 거죠. 11월 7일 오후 4시에 99.8% 0.1%,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리스는 그냥 밑바닥까지 쫙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이제 날짜별로 한번 볼게요. 11월 6일 오전 8시에는 트럼프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21.9% 지금 앞섰습니다. 61%하고 39.1%.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18.5% 앞섰어요. 그 이전에. 그죠? 그리고 또 11월 5일 보면은 8시 40분에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18% 앞섰어요. 조금, 그죠? 격차가 좁아지다가 다시 확, 마지막 순간에 늘어난 거예요. 11월 4일 볼게요.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요, 트럼프가 10.5%밖에, 그죠? 앞서지 않았어요. 11월 4일 날, 그죠? 이렇게 지금 55.3%, 44.8%예요. 그런데 11월 2일 날또 제가 방송한 걸 보면 11월 2일 날 베팅사이트는 트럼프가 22.8%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2일 굉장히 많은 차이 나면서 앞서고 있다가 11월 3일, 4일 좀 좁혀졌다가 다시 그냥 4일 이후에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트럼프가 우승하는데 뭐 저희는 이런 거 걱정 없이 대승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10월 29일 날짜에 보겠어요. 10월 29일자에 제가 이미 올린 거는 트럼프가 32%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승 대승 1년 전부터 저희는 대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월 26일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20% 앞선다라고 제가 올린 요 유튜브로 보시면 10월 20일 날도 20% 앞선다라고 또 한번 올렸고요. 이처럼 저희는 미국 사람들은 그죠? 특히 백인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그냥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에서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론조사기관 믿지 말고 폴리마켓 같은 베팅 사이트를 보세요. 그게 도박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죠? 도박 사이트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예 이렇게 제가 세계미래보고서 2025, 2035 거기에도 베팅 사이트 앞으로 여론조사기관 없어지고 베팅 사이트에 모든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실제로 돈을 베팅해서 땁니다. 이 베팅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 이긴다고 해서 돈을 많이 땄고요. 해리스 찍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트럼프 대승을 뭐 수년 전부터 예측을 했던 미래학자 박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